지금 이번 6세트에서 SY가 승리를 거두면은 블루원은 2라운드 자 우승에서는 완벽하게 멀어지고 맙니다. 자 옆돌리기 됐죠. 자 편한 출발 각도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옆돌리기 좋습니다. 약간의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하고 이 방법대로 쳤어야 돼요. 전 이닝에서도 네, 살짝 붙였습니다. 아, 공을 살짝 가리네요. 자, 살짝 터치, 그리고 내 공은 부드럽게. 네, 살짝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원베이커 너치기인가요? 자, 와, 짧게, 네. 1점. 너무 강력했습니다. 얇은 두께로 바깥 돌리기. 자, 단장으로 돌긴 했지만은 너무 셌어요. 네. 각도가 너무 좁혀지는 과정이 그대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짧게 빠지고 말았고요. 자, 6이닝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롱 선수 계속 공 탑니다. 자, 횡단 더블 쿠션 가는데요. 아, 역전했어요. 네. 자, 너 파란 공이 조금은 단쿠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횡단도 가능. 그다지 쉬운 옆돌리기 아닙니다. 조금 더 두께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옆돌리기 됐죠. 비록 득점력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자 결과적으로 9점 경기에서의 하이런은 충분히 만들어낸 두 선수이기 때문에 자 후반부에 어떤 또 스코어로 전개될지는 전혀 예측이 불가한 상황인데요. 네. 자, 뱅크샷 길게 포쿠션 공략 득점이 된다면은 또 이번 7이닝이 반격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좋습니다. 네. 자, 조금은 살짝 투박하게 스트로크 됐거든요. 와, 한바트라면은 또 짧아지는 상황이 나올 뻔 했습니다. 네. 자, 뱅크샷까지 득점 이어가면서 4대2. 파란 공 왼쪽으로 빗개치기인데 너무 쭉 들어가면은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회전 더. 자. 자, 회전. 아, 모자랍니다. 네. 자, 일단 속점 4대2 두 점 앞서 나가는 수로. 오늘 경기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쫄깃함의 연속입니다. 네. 밋밋한 세트가 없어요. 자, 풀세트 경기로 블루 리조트가 승리를 따내도 승점 14점이기 때문에 SK에게 좀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뱅크샷. 자, 좋네요. 가운데를 꿰뚫습니다. 도망가면 쫓아가고 무득점 할 땐 또 같이 무득점하고. 아. 코너에 살포시 전달된 내공인데 자 길게 포쿠션 공략 나쁘지 않은데요. 자 득점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한 점을 앞서 나가게 되는 단지.
자, 반환공 왼쪽으로 장장 장으로 지금 자 끌어오는 지금 더블 쿠션을 한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일단 얇은 두께, 빠른 스피드. 자 돌아왔고 걸렸죠. 아, 됐죠. 자 지현 선수 아주 뭐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자 SYA가 지금 현재 오늘 경기도 지금 2세트와 4세트를 여자 선수들이 해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또 6세트를 또 지금 한지현 선수가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굿샷 이후에 옆돌리기 길게 파이브 쿠션. 자 괜찮아요. 넉넉히 돌아서 좋습니다. 종착역 들어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점.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은 황득희 리더는 정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겁니다. 네, 걱정이 없는 거죠. 네, 본인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비켜치기인데요. 자, 괜찮아요. 아, 득점 들어가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자 계속해서 네. 1위 자리를 고수했던 블루원 아 오늘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됩니다. 결국에는 또 1위 자리를 내주는 겁니까? 승점 1점만 추가하면 14점으로 이번 2라운드를 마감하게 되는데 SK는 아직 두 경기가 남았어요. 그렇죠. 돌리기. 아 키스. 아 키스에 걸립니다. 일단 8점에서 이닝이 넘어갑니다. 자, 딱 그 두께가 필요했던 바깥 돌리기인데 뭔가 보정을 조금씩은 해줬어야 되는데 네. 더 얇게 그리고 당점을 빼주든지. 그리고 좀 더 두껍게 탄력을 더 실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자, 승점 1점이라도 더 챙기려면 수롱 여기서 하이런 나와야죠. 자, 붙어 있어요. 아, 퍼지는 어려워요? 각, 퍼지는 각이 나왔습니다. 네. 자, 공탁. 두 번째 매치 포인트 한지연. 자, 과연 한지은 선수가 어떤 초이스를 할지. 자, 플러스 2로 갑니까? 코너에 완벽하게 네. 박혀야 돼요. 믿겨지게 플러스 2. 꽝 박혀야 돼요. 코너. 자. 돌았고, 키스 빠지고. 됐어요. 리버스인데, 대점 마무리. 한지은. 야, 이렇게 되면서 4, 5, 6세트를 연달아 끌고 들어간 SY. 블루리저트를 상대로 승점 온전히 3점을 합니다. 4대2 승리를 이끌어낸 SY. 이렇게 되면 SY와 블루원 자 랭킹에서 자리를 바로 맞바꾸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네. 몇 세트마다 물론 쇼트가 좀 아쉬운 세트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간절함 많이 묻어나는 경기였지만은 아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은 SY가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SY 아주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지효 선수가 담당했던 2세트와 6세트 또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오늘 경기에 이우경 선수와 한지은 선수 그리고 한슬기 선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던 오늘 경기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승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SY 자 선수가 제 몫을 해냈고요. 네. SY가 또 공동 2위에서 자 1위로 등극을 하고 반면에 또 SK 렌터카가 지금
아, 또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자, 4대2로 승리를 거둔 SY 바자르 승점 3점을 챙겨갑니다.